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여러분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지층 안에서도 얘기들이 갈리고, 당연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탄핵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또 탄핵 역풍을 어떤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그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본인들만 가장 강한지 몰라요. 근데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에 역풍을 들여올 게 아니라 살아있는 힘을 느끼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국회는 입법부죠, 여러분들, 그렇죠?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입법부가 과거 행정부나 박근혜 때의 행정부를 견제하고 사법부, 판사들을 탄핵하고, 이거는 입법부가 사실상 국민이 준 권한입니다. 그렇죠? 국민이 준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행정부나 사법부가 잘못할 때는 입법부의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할수 있도록, 이것도 입법부의 저는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과 민주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전한 분리는 제도 개혁이죠. 그렇죠? 제도. 제도로서 어떤 검찰총장이 나와도, 그렇죠? 앞으로 어떤 검찰총장이 나와도 일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할수 없도록.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떤 기가 막힌 일이냐면, 이건 대통령의 어떤 재가를 인정하지 못하는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핫바지를 만드는 그런 윤석열의 행위를 보면서 검찰총장이 꼭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는 자체가 이제 회의론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검찰총장의 임기제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국무위원들,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이 옷벗으라면 벗어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검찰총장만큼은 임기가 보장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을 거치면서 사실상 독재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이용해서 정치질을 했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이용해서 정치질을 하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검찰총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독재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날리고, 이거는 8.7 헌법이에요. 개헌을 통해서, 그렇죠? 개헌을 통해서 과거 구시대의 악법이에요. 그 당시에 좀 정의로운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날렸던 독재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검찰총장의 임기제인데, 그 과거 독재 정권에 있을 때의 검찰총장의 임기제가 이제는 민주 정권이 들어서니까 일개 공무원이 본인의 비위와 어떤 그 부패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보장해야 됐나? 이건 어불성설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것도 손봐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저는 민주당은 일단은 검경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 그렇죠? 이거는 당연한 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제도 개혁으로 여러분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제도 개혁.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제2의 검찰 개혁 시즌 2. 시즌 2라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은 좀 천천히 봤어요. 제가 오늘 낮에도 잠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완전한 분리한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을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경찰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검찰의 방대한 수사권을 하나하나 이관시키는 과정으로, 좀 민주당이 어떤 국회의원이 4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런 플랜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검찰이 6개의 수사권을 줘도 얼마든지 검찰은 본인들의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민주당이 좀 느슨하게 생각했던 검경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를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이제는 시간이 됐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과 제가 공감하는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이 탄핵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제도 개혁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검찰과 경찰의 완전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라는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자를 먼저 탄핵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저런 짓거리라는 건 뭐예요? 검찰 개혁을 저항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그럼 윤석열이라는 자를 탄핵을 해놓고 입법부에 힘을 보여주고, 그렇죠? 지금 윤석열은 사실상 여러분들 검찰의 선봉대가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야당의 선봉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은 검찰이라는 공무원 조직의 어떤 수장이 아니라 야당이라는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야당의 검찰당의 총수로서 본인의 대권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자를 언제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봐줘야 되겠냐는 거죠. 보복 수사로 정권을 공격하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들 그냥 내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어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완전한 분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도 개혁에 방해가 되는 자이죠. 그래서 오늘 뭐 김두관 의원 그리고 뭐 박주민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 이제 탄핵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탄핵의 신중론자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거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거다. 탄핵을 했다가 역풍이 불면 역풍이 무슨 3년 부냐? 안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탄핵을 했어요. 역풍이 불어요.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지금 탄핵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 선거 없어요. 3년 동안은. 민주당은 다음이 어떤 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아 그래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패를 할수 있는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 민주당은 제대로 된 선거 없습니다. 오히려 역풍론은 패배주의고요. 검찰과 싸우지 않겠다는 항복 선언이에요. 그래서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은 인내심이 폭발 직전에 있어요. 어떤 정당의 편파적 지지를 배반하는 것이야말로 훗날 심판대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당 뭐가 드렸습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까? 내년 그 재보선? 내년 재보선 중요하죠. 오히려 힘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지지자들은 더욱더 열광을 하고 민주진영이 똘똘 뭉쳐갖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저는 탄핵이 결코 재보선에 악영향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재보선은 투표율이 낮죠. 그쵸?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대통령 선거가 바로 앞에 있다 그러면 탄핵 역풍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보선, 특히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는요, 어느 지지층이 더 결집하냐의 싸움이에요. 지지층 결집 싸움이 바로 재보선 선거입니다. 무슨 외연확장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윤석열을 탄핵하는 그 자체로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쵸? 국회에서 진짜 와 믿을 건 국회밖에 없었구나. 야 민주당 세다라고 하면서 지지층은 더 결집할 테고 그렇다 그래갖고 어? 탄핵 안 하고 지나. 탄핵하고 지나. 뭔가 남겨야 될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탄핵 안 한다고 이긴다는 보장 있나? 나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민주당이 탄핵을 두려워서 역풍을 불까봐, 재보선에 역풍이 불까봐 탄핵을 안 하면 재보선을 승리한다는 보장이 있나? 없거든.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민주당이 탄핵을 해야만 오히려 윤석열이 재보선 선거에 개입을 못합니다. 그쵸? 오히려 탄핵을 안 하고 냅두는 순간 정권을 향하는 수사가 지금 윤석열 복귀하자마자 뭐예요? 월성 원자력 그 원전 그 뭐죠? 그 수사 재개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과 맞서겠다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복귀하자마자 월성 원자력 수사에 대해서 바로 지휘를 한다는 거는요, 결국은 이제 대통령과 맞서겠다는 거예요. 대통령과 맞서겠다? 왜 그러면 아까 나대도 얘기했지만, 왜 윤석열은
복귀하자마자 월성 원자력 수사에 속도를 내냐? 이 월성 원자력 뭐죠? 폐쇄 평가는 이 문제는 산자부 장관이 개입돼 있죠. 결국은 산자부 지금 산자부 공무원들을 구속시켰죠. 그 다음에 산자부 장관 좀 있으면 소환 조사하죠. 그럼 바로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사건 자체가 공수처 사건이에요. 이해 가시죠? 월성 원자력 수사 사건은요, 정권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수처 사건입니다. 사실상 이제 공수처장 후보자가 두 명이 올라갔죠. 한 명은 검찰 출신, 한 명은 판사 출신입니다. 대통령이 두분 중에 한 분을 선택을 하시겠죠.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 빨리 이 사건을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해서 공수처에 이 사건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먼저 기소를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발 빠르게 윤석열을 탄핵을 해서 현재의 검찰총장의 직위를 정지를 시켜야지 월성 원자력으로 사건으로 올라가는 대통령과 맞닥뜨리는 길목에서 민주당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근데 민주당이 왜 겁내면 안 되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 여러분들 6번이나 있었어요.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한나라당이 여태까지 김대중 대통령 때만 5번을 했어요. 쟤네들은 후폭풍 같은 거 겁내지 않아요.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야당은 무려 5번이나 탄핵 발의를 했어요, 이미.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지네들은 검찰총장 탄핵을 습관적으로 했었어요. 검찰총장 탄핵을 습관적으로 했던 게 지금 국민의힘이에요. 그래놓고 지금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 개가 웃지야, 개가. 뭐 김대중 정부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뭐 보장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었나요? 아니죠. 그래서 그건 핑계죠. 검찰을 내세워 현 정부를 공격하고 집권을 해보겠다는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상 자기네들이 국회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도 보세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청문 채택 보고서 그냥 통과시켜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180석의 위력이에요. 지네가 아무리 국토교통이 26명 중에 9명이 반대를 해도 17명이 찬성해갖고 넘겨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180석의 위력인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검찰 뒤에 숨어갖고 지금 사실상 본인들이 반문 세력을 키우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죠. 탄핵소추권은요, 민주당이 두려워할 카드가 아니에요. 탄핵소추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국민이 국회에게 부여한 통제수단이에요. 누가 봐도 지금 윤석열이가 통제가 됩니까? 탄핵소추권은 박근혜 대통령도 잘못을 하면 국회가 날리는 걸 봤죠. 사법부도 통제가 안 되면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총장은 그 누가 봐도 여러분들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같은 사람은 당연히 헌법 제65조 1항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남용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고 조국 장관 임명할 때 본인이 사실상 인사권을 침해했습니다.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판사 사찰을 사실상 지휘했고 본인과 측근의 감찰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등 국가 권력 질서에 따른 통제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윤석열은요, 민주적인 통제 자체를 스스로가 거부하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은 검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일깨워줬습니다. 이런 윤석열을 가만둘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국가적으로 가장 큰 법익을 침해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은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같은 제도개혁이죠.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는 여러분들 제도개혁. 제도개혁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 뭐 도깨비 방망이 같이
검경 수사권 조정 뚝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죠. 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수사권을 이양받을 자들, 경찰과 그쵸? 이거는 여러분들 요 말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탄핵이냐, 제도개혁이냐, 이거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탄핵을 준비하고 제도개혁을 꾸준히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쵸?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생각했던 검경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를 2년의 플랜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 앞당겨라. 그쵸? 민주당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즉, 윤석열 탄핵과 검경 수사권의 완전한 제도 개혁을 통해서 그 제도 개혁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이 아닌 내년 재보선 전에라도 최대한 시간을 빨리 단축시켜서 이끌어 나가는 민주당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역풍을 많이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을 욕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어떤 의견이 있냐면요. 탄핵을 외치지 않는 자들이 무슨 수박이다.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치라는 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욕할 필요가 없어요. 탄핵을 주장하는 분들을 응원해주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 또 갈라치기가 들어와요.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좋은 분. 탄핵을 외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수박. 그럴 필요 없어요. 탄핵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응원을 해주고요. 이거는 정치라는 게 탄핵을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 역풍로는 패배주의라는 것만 우리가,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라는, 우리가 그들에게 따끔한 경고를 주고, 탄핵을 외치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면, 그분들이 더욱더 앞장서서 싸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180석의 의원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같이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180명 중에서도 신중론자들이 있을 수 있고, 좀더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탄핵을 외치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공격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탄핵을 외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국회 탄핵 소추는 역풍보다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도 180석의 위력은 검찰총장도 찍어낼 수 있다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즉 검찰이라는 행정부의 외청인 검찰총장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는 것을 보여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국회가 탄핵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300명 중에 100명이 발의를 하면 돼요. 그렇죠? 의석이 남습니다. 법안은 윤석열 탄핵안은 300명 중에 100명이 발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150명이 찬성을 하면 돼요. 대통령은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지만 검찰총장은 150명이 찬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면 윤 총장의 직무는 중지가 되고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재보궐선거를 개입하고요.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거고, 청와대를 표적 수사할 거고, 오히려 제도 개혁을 방해하는 사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윤석열을 탄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직무정지를 시켜놓고, 검찰의 정치 개입을 중단하게 되겠죠. 입법부가 나서서 이제 검찰을 통제하는 순간, 검찰의 정치 개입은 중단하게 되고, 그때 제도 개혁을 통해서 검찰과 경찰의 완전한 수사권 분리를 하고, 결국은 경찰도, 지방자치경찰제도, 그리고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자치경찰, 왜 그러냐면요. 이게 경찰들도 불만이 많이 생기거든요. 전부 경찰은 지금 중앙직 공무원인데, 이게 지방자치경찰제도가 생기다 보면 여러분들 소방직도 지방직 소방관이 있고 중앙 소방청 공무원이 있듯이 이것도 시간이 좀 조정하는데 걸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민주당이 이거는 정치력으로 발의를 하면 되는 거죠. 공무원들은요, 행정부의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국회의 입법 권한과 행정 권한을 이용해서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국가 경찰청법도 개정을 하면서 지금 오히려 탄핵이냐
제도개혁이냐,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탄핵과 제도개혁은 동시에 이끌고 나가는 민주당이 돼야 되고,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 카르텔,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요번에 많은 것들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야, 검찰이 이렇게 센가? 야, 나도 나름대로 검찰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야, 검찰이 이렇게 센 조직이었나? 아마 동감하실 거죠, 그쵸? 야, 검찰이 이렇게 센나? 깜짝 놀랐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검찰총장이 와도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날 경우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바로 검찰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민주적 통제 장치인 제도 개혁으로 검찰이 앞으로는 수사권을 남용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한다는 건 뭐죠? 그 수사권으로 정치질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검찰이 수사권 갖고 정치질을 했기 때문에 수사권을 완전하게 분리를 시키는 순간 검찰은 기소만 할수 있고 결국은 수사는 경찰에게 맡기는 거죠.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요.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인권을 침해했냐라고 보는, 사실상 저는 우리나라의 검찰들도요, 검경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는요, 검찰을 위해서라도 멀리 보면 좋은 제도예요. 그렇죠? 검찰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요, 본인들이 법률가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사법고시를 붙었죠. 그래갖고 연수원을 거칩니다. 그때 변호사, 판사, 검사로 나눠지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은 다 법률가예요. 그래서 판사는 법률가의 길을 가고 변호사도 법률가의 길을 갑니다. 희한하게 검찰만 어때요? 조직의 깡패로 취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똑같이 사법연수원에서 법률가의 양성을, 사법연수원이 뭐예요? 법률가를 양성하는, 2년 동안 양성하는데, 희한하게 검찰이라는 조직만 취직을 해갖고 그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들은 검찰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네들은 법률가라는 자체를 잊어버리고 검찰이라는 조직에 충성을 하게 되면서 검사 동일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검경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는요, 여태까지 잃어버렸던 검찰의 법률가적 양심을 찾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멀리 보면 검찰을 위해서도 옳은 거예요. 경찰이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를 했나? 검찰은 인권 침해를 돌아보는 법률가의 입장에서 항상 경찰의 수사를 꼼꼼하게 들여보고 이 수사가 과연 정당했나? 인권의 침해는 없었나? 라고 보는 법률가로서의 돌아오는 검찰이 돼야 됩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사실상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있는 수사 덮어버리고 없는 사건 만들어내고, 사실상 본인들이 원하는 사건 수사권으로 정치질을 하면서 사실상 검찰 개혁을 저항을 해왔죠. 검찰이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왜 이런 모습을 보이냐, 다른 정부에서는 안 그랬는데 본인들에게 정치를 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본인들에게 정치를 시키지 않으니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적당히 정부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주면 검찰 개혁 같은 소리는 입에 담지도 않고 계속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조금씩 해주면서 자기네 권력을 유지했던 그 검찰의 비대한, 그리고 오만한 검찰과 수사권, 그 누구도 개혁하지 못했죠. 왜? 노무현 대통령 말씀 중에 절대 검찰에 빚지지 않은 대통령이니까 검찰 개혁도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당당하게 검찰 개혁을 외칠 수 있는 것은 검찰에게 빚진 게 없고 검찰에게 신세 진게 없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당당하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검찰에게 요만큼이나 흠이 잡혔다 그러면 검찰은 그 캐비넷, 검찰 개혁을 시도하는 순간 캐비넷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사건들을 들춰내겠죠. 대통령이 그만큼 여러분들 검찰에 의지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국정원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국가를 민주적 통제를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대통령으로서의 가장 바른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국정원을 이용하지 않고, 기무사를 이용하지 않고, 검찰을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에서 K-방역과 전 세계에서 불허로 하는 어떤 대한민국의 K-경제의 롤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떳떳하니까 검찰 개혁을 논의할 외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사회 개혁을 외칠 수 있습니다.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본인 자체가 부패의 온상인데 무슨 개혁을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적당히 정권 유지를 위해서 검찰을 이용하고, 적당히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국정원을 이용하고, 기무사를 이용하고, 그런 썩어빠진 정권들이 어디서 개혁을 외치겠습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대한민국의 카르텔에게 공격을 당하겠어요? 대통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그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는 떳떳한 대통령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대통령입니다. 이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정경심 교수님이 구속되는 순간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갈라치기 세력들이 붙었습니다. 민주당이 바보 같다. 양정철이 실세다. 이게 말입니까? 문재인들 양정철이 휘젓고 다니고 양정철이 모든 인사를 다 개입하고 양정철이 뭐든지 다 한다. 니콜 대통령 무능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같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인사를 밑에서 단행을 하고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어떤 그 법과 제도가 이어지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양정철이 비선 실세였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비선을 키우는 박근혜 니콜 문재인 비선 실세라는 프레임을 씌워갖고 어떻게든지 문재인 대통령 무능 프레임으로 가서 다음 대통령은 사이다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합시다. 양정철이 180석, 만약에 진두지휘에서 민주연구원장으로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선거 프레임을 잘 짜갖고 180석을 얻었으면 양정철이 죄인입니까? 양정철이 진짜 1등 공신입니까? 아니, 민주당이 선거에서 참패를 했으면 그 원인을 찾아갖고, 안 그래요?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선거를 비선 실세 양정철이가 설쳐내갖고 선거를 망쳤다 그러면, 선거를 망쳤다 그러면 그 원인을 찾고 양정철에게 비판을 가할 수가 있겠죠. 선거를 진짜 87년 이후에 단한 번도 늘어보지 못한 180석이라는 대단한 선거를 이끌어낸 양정철이가 왜 욕을 먹어야 되고, 왜 비판을 받아야 됩니까? 오로지 다른 정당이 생각 이외로 의석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양정철의 선거 전략을 비판하기 위해서 양정철을 비선실세로 만들고 끊임없이 김어준을 공격하고 양정철을 공격하고 개국본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양정철이 미운 거죠.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양정철은 고마운 사람 아닙니까? 저렇게 선거를 180석이라는 총체적 지위를 했다 그러면 이해찬이 무능합니까? 이해찬 대표가 바보입니까? 모든 선거는 이해찬 대표가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공천을 했고, 양정철이라는 실무자가 움직이면서 선거를 지휘했는데, 이해찬도 욕하게 돼 있죠? 어? 앞뒤가 맞지 않잖아.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정철은 1등 공신이고, 이해찬 대표는 박수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왜 자꾸 양정철 이름이 나오고, 이해찬 대표가 180석이라는 대승을 했는데도 왜 나오냐? 밖에서 볼 때는 미운 거죠. 잘 생각해봐요. 민주당이 압승을 하는데 공헌을 한 이해찬이나 양정철은 자기네들이 조금 더 갖고 갈수 있었는데 밖에서 볼 때는 양정철과 이해찬이 미운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양정철은 고마운 사람이죠. 너무 단순한 거죠. 민주당 지지자가 민주당의 대승을 이긴 사람을 왜 비판을 해야 됩니까? 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응? 샘나잖아. 양정철이만 아니었으면 자기네들이 좀더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김어준이만 아니었으면 자기네들이 좀더 얻을 수 있을 텐데. 개총수만 아니었으면 자기네들이 조금 몇석더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미우니까 끊임없이 양정철을 비선이라고 치켜 세우고, 응? 양정철, 김어준 비선으로 만들면, 대통령 무능으로 만들어갖고, 민주당 핫바지다라고 만들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응? 굳세어라, 민주당! 그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민주당밖에 없고, 대통령과 함께하는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집 나간 효자는 없어요. 왜 집을 나가서 효도를 합니까? 본인들 정당 일이나 신경 쓰라고 하세요.
왜 남의당 민주당 일을 본인들이 밖에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과 함께 대통령을 지킬 거예요. 진짜 효자는 밖에 가출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4월 달부터 얘기했어요. 굳세어라 민주당. 대통령과 함께하는 민주당. 결국 민주당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정당이고, 대통령과 함께하는 정당은 바로 민주당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민주당 당원 가입, 오히려 저들을 갈라치게 하고, 민주당 바보 같다, 답답하다, 그러면서 탈당을 유도하지요. 그러나 민주시민들은 저런 갈라치기에 당하지 않습니다. 정경심 교수님이 구속되고, 윤석열이 돌아와도,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2만 명이나 가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 가입 안 하신 분들, 빨리 민주당에 가입을 하셔갖고, 내 가족들 중에 민주당에 가입 안한 사람 있나 하나씩 체크해 보시고, 10만 명, 더 나가서 100만 명이 더 지금 이 시기에 어려울 때일수록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다음 재보선, 다음 대선에서 절대 그 누구도 흔들리지 못하는 민주당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당원과 지지자가 민주당을 지켜야 되지. 민주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열린민주당도 빛나는 겁니다. 민주당이 망한 다음에 열린민주당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만함이에요.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큰 의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이 빛나는 거예요. 민주당이 폭망을 하면 열린민주당이 어떻게 빛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미워도 민주당, 좀 불만 있어도 민주당, 아쉬워도 민주당입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과 끝까지 갈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정당은 바로 민주당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